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께서 오사나 오사나 주의
널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받으시며 나의 신경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주는 나를 믿으시오 주님 인도하시오 나의 생명의 부자 되시오 내가 세상을 살다가는 수많은 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재물복이 있고 건강복이 있고 자녀복이 있고 부부의 복이 있고 부모님 복이 있고 이런 많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나는 건강복은 타고났는데 다른 복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복이 없어요. 늘 평생을 살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건강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병원 내 가지 않아도 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가난합니다. 또 건강한데 자녀복이 없습니다. 늘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건강한데 부부의 복이 없습니다. 건강하긴 한데 부모님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몸은 아픈데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늘 몸이 아파요. 돈은 많은데 늘 건강이 나쁘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님한테 타고난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자녀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부부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 복을 타고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배우자의 복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난 후에 더 이상은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종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 주의 종과의 만남에서 이 사람 받지 못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식이 복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이웃이 나의 중보기도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신구약 전체에서 저는 열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한 절씩만 기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두 번째 사람 마태복음 15장 22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창세기 39장 5절에 또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열 번째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11번째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오늘 전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 복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의에서 내가 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는 이런 축복이 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거동할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운 상태로 데려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침상을 누운 이 중풍병자 데려온 사람은 네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메고 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누가 받습니까? 중풍병자 치료받는데 그런데 누구 믿음을 대신 보십니까?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나온 사람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가정에 자녀든 아니면 내 가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내 가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믿음 보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여인. 어머니,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딸 어머니가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 자리에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구한다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반드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이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위해서 구하오니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번째가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죽기 전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위독한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도 없습니다. 집에서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이 시체가 된 이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나요? 아버지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역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잠시 전에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온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제정신 아닙니다.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아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이 아들 치료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님 대상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람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신 적이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셔야만이 이 하인이 치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때와 장소 관계없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거리를 초월해서 이제 하인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거리가 어느 거리든 장소가 어디에 있든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제가 구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으로 갔더니 치료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공통적인 사실은 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지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성경은 지목합니다. 다만 누구의 믿음 보십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거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으셔서요.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말씀 한 말씀을 알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은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머리로 오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공통점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이 사건은 네 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온 이 사람들은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병자가 치료되고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귀신 들린 딸 어머니 믿음 보시고 그 딸 치료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그 아버지 믿음 보시고 죽은 딸을 살리시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버지 믿음 보시고 아들이 치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치료받는 당사자의 믿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믿음 보시고 하인이 치료받는 오늘 그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 성경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을 메고 나오는데 이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울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이 함축적으로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에 누워있는 시체가 된 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청년이 살아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체는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손만 닿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심지어 혈류증 여인이 주님 뒤로 가서 옷까지 손만 대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에 부딪힐 때는 그 믿음은 간곳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피곤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기도는 허사였다. 허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반드시 구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문 나서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봤더니 바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크게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일곱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하에게는 자연히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느냐면 가나에 계세요.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가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가나와
가버나움 거리는 이틀길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들을 보신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병명이 무엇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묻지도 않습니다.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무슨 약을 썼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모든 병원에 가면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을 무슨 약을 썼는지도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병의 상태도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병명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떨어졌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강조합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문제는 이미 응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틀길 거리밖에 이 사람이 그 이튿날 집에 도착할 때에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어제 제7시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때 치료됐다는 겁니다. 거리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치료가 돼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치료가 됐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둬놓지 말고 현재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에 갔다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을 하세요.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져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그대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자식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사게 되면 마치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입니다. 산 사람이 이 노예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이 애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따로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열 가지 하나님 재앙 내리실 때 메뚜기, 이 나일강, 그리고 허감, 이런 우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 바로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상당한 권력가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디발의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인 우리 가족들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 사건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잘못되면 이단을 만나면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으로 가더라고. 흙탕물 튀기는 곳에 같이 있으면 흙탕물 튀깁니다. 부도나는 회사에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많은 실력이 있어도 무너지는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같이 무너져버려요. 같이 휩쓸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가장 큰 기업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그 기업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만남의 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성경은 40여 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지가 40여 년 흘렀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성전 미문이 어디입니까? 성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하체를 서질 못해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또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생전 알지 못하는 낯선 베드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일가 친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준 것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베드로 요한이라는 성령의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일어나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무엇이 문제 일어납니까? 내 속사람이요. 회복돼. 주저앉아 있는 것들 다 일어나요. 팔자 운명 얘기한다면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운명인가 봐. 팔자인가 봐.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을 만났더니 운명 팔자는 다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 일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운명 팔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온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만나면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가장 복 중에 복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그분 만나면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려내실 뿐 아니라 밑바닥 인생이 정상으로 끌어올려버려요. 노예가요. 요셉 같은 사람 노예가 이 사람 불신자 그들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서 머리되게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머리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목동을 머리를 만들어요. 왕으로 세우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하세요. 죽어도 나는 다시 살겠고, 크게 하세요. 망해도 다시 흥하겠고. 아멘. 크게 하세요. 나는 실패해서도 나는 다시 성공하겠고. 오늘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문제를 다 그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겠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